행방이 묘연해졌어요. 대체 어디 가고 갈까요? 아, 타마라 씨 대신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알려드릴까요? 자, 카즈키 어디로 갔지? 어이, 카즈키 어디로 갔지? 그 정보는 모르는데 말이죠. 조사해두겠습니다. 다이고는 보지 못했어. 아마노 빌딩은 어디지? 다 물어보도록 할게요. 우! 너무 도망다니면 나중에 힘들다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크세. 자, 여기 뭐 떨어져 있다. 아마노 빌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갑자기 스토리가 엄청나게 키리우사 되고 있는데. 그런데 키리씨 옛날에 비디오방 빔 안쪽에서 밀거래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 아무가 바뀐 모양이네. 그래? 그 뭐였지? 뜨거운 유부녀로 뭐 어쩌고 그거였는데? 데브라의 니타라는 남자가 있어요. 항상 댄스홀에서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거예요. 그 녀석이 정보를 내면 가르쳐 줄 거예요. 알았어, 항상 신세를 지는 분. 뜨거운 유부녀 날 묶어줘. 어때요? 기억하고 있죠? 네. 뜨거운 유부녀 날 묶어줘. 그거였어. 잘 기억하고 있죠? 너니? 아, 이거 보디 가서 미션이구나. 그거 아닐걸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닌가? 비디오방에서 가는 거잖아요. 어이, 오마이가 니타인가? 아, 뭐가 궁금해? 비디오방 빔의 밀거래에 대해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 그래, 아무 말이지. 큰 거 다섯 장이야. 5만원 줄게. 타케 울렁울렁 하이스쿨 천국이 있나? 그거 물어봐. 타케 울렁울렁 하이스쿨 천국? 그에 대한 답은 카페 알버스에서 음료를 전부 다 주문했을 때의 가격이야. 어? 음료를 전부 다 주문했을 때 가격이라고? 아, 알았어. 암호를 맞추러 가야겠죠? 다 넘어뜨려. 장사 해방 느낌. 뭐야?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어디로 와야 되지? 여긴가? 뭐야. 아, 이거 장 넘어가니까 그 뭐냐, 이것저것 많이 생겼네요. 해야 될 서브 퀘스트들이 많이 생겼네. 서브 퀘스트들 또 진행을 해 주도록 합시다. 서브 퀘스트들 또 진행을 해 주고 할 거 다 해 줍시다. 서브퀘스트 할 것들 많네. 이거 죽여버렸어. 안돼. 도망갑시다. 여긴가? 달려. 보디가드 한번 안 하시나요? 쟤하고 싸우고 싶은데. 아, 여기 이런 데가 있네? 오. 오? 오.
자, 근데 알프스 카페 알프스에서 금액 다 합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다. 카페부터 갑시다. 카페 알프스. 카페 알프스가 어디지? 여기구나. 저희 먼저 가가지고 음료를 다 더한 값을 갖다가 얘기해주면 되죠? 얘기하러 갑시다. 도착. いらっしゃいませ. 자, 음료를 전부 다 더한 값이라고 했지. 1500엔, 2100, 2100, 2600. 2600? 이거 파르페는 아니죠? 파르페는 음료 아니죠? 2600엔인가? 2600엔? 다들 주무시나 보네. 얘기가 아무도 없어. 자, 여기는 아무도 들어가는데. いらっしゃいませ. 오. 어? 저기 있는 친구 어디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잠깐만. 자, 타케 울렁울렁 하이스쿨 천국. 오, 표적이 된 주부 제발 묶어줘. 천국으로 가는 에스컬레이터. 슈퍼 쿵우맨 홍콩편. 타케 울렁울렁 하이스쿨 천국을 갔다가. 아, 그거 그 전에 소소한 질문에 대답해줘야겠어. 저번달 우리가 낸 가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나? 2600엔. 그래, 분명 그 정도 했지. 자, 이쪽으로. 오. 오. 뭐야, 뭐야. 아직도 무기점 있는 거야? 와, 뭐야, 저거. 칼들이 있는데? 띠용. 빔 안무기상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사진 한번 찍어놔야겠다. 여기도 사진 한번 찍어놓을게요. 사진 어떻게 찍더라? 사진 찍는 게. 사진 찍는 게 어떤 거였지? 이렇게 사진 한번 딱 찍어주고요. 네. 이렇게 한번 찍어주고. 아, 너 씨 얼굴 좀 치워봐. 오케이. 네,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사진 찍어야겠다. 자, 다 찍었죠? 네, 찍을 거 다 찍었어요. 이제 여기 무기상으로 한번 가봅시다. 상으로도 쳐왔으니까. 네. 이라세이. 오타쿠 무기상 가서 무한무기 얻어보자고요? 그거 어디에요? 무기 충격. 아리가토나.
야 이거 가게 물건 다 박살내는데. 타이에이 거리 동쪽 이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주도록 합시다. 지도 여러분 중앙쯤에 있다고요? 아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방 제목 좀 잠깐 바꿀게요. 삼공원 앞에 골목에 카미야마 있다고요? 삼공원? 삼공원? 여기가 제3공원인가? 여기 제3공원 여기 있구나. 일단은 서브캐드 좀 해볼게요. 서브캐드 좀. 또 뭐 재밌는 거 있겠죠. 잠깐 실례합니다. 뜬금없는 부탁이라 뭐하지만 이 비디오를 받아주세요. 뭐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부탁입니다. 자, 어서 받아요. 지저분한 비디오. 어이, 난다 그래. 온나노 이 지연아인다. 아니 이 비디오에 상당히 위험 아니 꼭 굉장히 멋진 비디오입니다. 꼭 보세요. 알겠죠? 보세요. 꼭이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뭐지? 어이! 어이! 왔대! 이런... 뭐였던 거야 대체? 묘한 비디오를 떠넘기다니 봐달라고 했지. 엄청 수상한데 이 비디오 어쩔까? 찍혀있대요? 뭐가 찍혀있다는 거지 이거? 근데 이 비디오를 네 요즘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텐데 요즘 애들은 저 비디오 모를 텐데 이 비디오 테이프 자체를 모르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알아? 지저분한 비디오. 자 이거 어디서 봐야 되는 걸까? 아 여기 가서 봐야 돼? 다들 켜놓고 지금 네 여친이랑 밥 먹고 있나? 그러면 이상한 남자가 떠넘긴 지저분한 비디오를 가지고 있었지. 봐달라고 했지? 엄청 수상했지? 어쩔까? 자 보러 갑시다. 아 여기 비디오샵 있구나. 오 뭐야 여긴 또 오 여기도 사진 찍을만한 게 많이. 앨범을 다 채워줘야 되니까 사진을 좀 찍어줍시다. 얘 그 제로에서 나왔던 이오리 아닌가? 제로에서 나왔던 이오리 같은데요? 뭔가 같이 제로에서 나왔던 이오리짱. 방금 왔는데 물장사 끝났나요? 아니요? 물장사 하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메인 스토리를 더 진행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메인캐 깨고 서브캐 지금 깨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비디오 한번 볼게요. 이걸로 해야겠군. 메인캐 서브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이거? 에? 뭐야? 난다 갑자기 덮치는 거 아니야?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뭐였지? 기분 나쁜 비디오였어.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돌아가자. 띠용. 저 소리도 나왔어야 되는데. 끼야! 하고 네, 소리 나왔으면 진짜 네 화들짝 놀라가지고 큰일 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거기 가봐야겠죠? 그 여자 있는데, 네, 가봐야겠죠? 뭐야? 얘들 뭐 하고 있는 거니? 여러분들 선글라스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선글라스 밖에서 쓰고 돌아다니나? 돌아다니는 사람 있나요? 어 뭐야? 안타! 잠깐 거기 서봐! 난다이. 갑자기 불러세워서 미안하구만. 나는 영매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혹시 아야사토 마요이란 친구를 알고 있나? 그 뭐랄까 자네한테는 그 뭐지 변호사의 기운이 당신에게 좋지 않은 게 들러붙어 있어. 좋지 않은 거? 아 그래 그래 어깨 뒤쪽에 여성이니까 뭔가 불길한 오라가 보이는군. 아 운전할 때만 좀 쓴다고요? 그렇군요. 뭔가 짐작 가는 건 없나? 예를 들어 최근에 묘한 걸 봤다던가. 묘한 것이라 반응을 보니 집히는 게 있나 보구만. 무척 안 됐지만 그 녀석은 꽤 위험한 악령이야. 지금 바로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그렇게 위험한가? 그래 바로 쫓아내는 게 좋을 거야. 다소의 비용은 들겠지만 내가 그 악령을 쫓아줄지. 나도 준비를 해야 하니 신반에는 준비해서 샌뇨 거리 동쪽으로 오도록 하겠지. 서두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야. 뭐야 이게 무슨 일이오 의사 양반. 아 저기 죄송합니다. 요즘에 형씨도요 그 모습을 보니 건네드린 비디오는 보셨나요? 너는 요즘에 비디오를 떠넘긴 녀석이잖아. 아 이 자식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 지금 보니까. 그죠? 아까 그 가짜 영매사하고 이 친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네 지금. 그래 보긴 봤는데 그건 무슨 비디오였지. 상당히 기묘한 내용이었는데. 해냈어? 봐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친한다 이걸로 저주에서 해방됐어. 어이 무슨 소리지? 해냈어. 살았어. 아 뭐야 아 아니었어? 재령하려 당연히 비용이 들겠죠. 네 재령하려면은 비용 드는 거 아닐까요? 네 쿠팡 버릴 때도 돈 들잖아요. 똑같은 거지 진짜. 저주라고? 자 영매사한테 이야기를 들으러 갑시다. 야 저런 영매사 말고 아야사토 마요이를 데려오란 말이야. 아야사토 치히로라든지. 치히로 이미 죽고 난 뒤구나 지금 이 시점이면은. 잠깐만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어디 있지? 퀘스트 아 저기구나. 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밑으로 쭉 내려가 줄게요. 오늘 인싸데이라 그런가 다들 네 말이 없으시네. 들어오긴 했는데 네 말씀이 없으세요. 다들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오늘 점심때 컵라면 하나 먹고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배고파 죽겠습니다. 응? 저건 비디오에 나온 여자인가? 난다 어이. 아까 떡볶이 먹었다고요? 어이 마테! 빨간 옷을 입은 여자는 어디 간 거지? 고래와 여전의 본분이군. 그래 역시 당신에게는 악령이 들러붙어 있어. 빨리 재령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신마에는 준비해왔나? 그럼 얼른 쫓아내도록 하지. 괜찮아 필요 없어. 그런가 쫓아내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야. 난 언제든 여기 있으니 마음이 바뀌면 다시 오도록. 신마에는 내래요? 어 그래 알았어. 네, 이번 내볼게요. 아 진짜요? 피자 먹었는데. 좋아 그럼 간다. 아 애쳤나? 그래 이걸로 재료는 끝이야. 벌써 끝났나? 아 그래 이걸로 당신도 안심이야. 하지만 당신은 악령을 잘 붙는 체질인 것 같구만. 그래 이들은 악령이 다시 들러볼지 몰라. 당신에게 꼭 권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지?
이 돌이야. 이건 재령의 힘이 깃든 특별한 돌인데 이만큼 큰 건 꽤 귀하지. 그런가? 그래. 30만이지만 결코 비싼 게 아니야. 자, 들어보겠다. 이게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건가? 아, 사기꾼 아니야 이거? 그래, 가지고 있기만 해도 악령이 붙기 어렵게 되지. 거기에 신성한 항아리를 사두면 저거 관심이야. 이거 50만이냐? 그리고 오? 응? 왜 그러지? 그만둬! 오지 마! 이봐, 진짜잖아! 나는 그런 악령 같은데 약하다고! 이봐, 이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 영매사잖아. 그러니까 날강도 같은데? 그런데 저 잠깐만, 네, 먹을 거 하나만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먹을 거 잠깐 하나만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국강 가져왔습니다. 국강. 우와!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알았어, 내가 나빴어. 돈을 돌려줄 테니까 봐줘. 나 무섭게 생겼네. 아니, 소개 좀 시켜달라고요? 뒤에 있는 여자예요? 나 와무라고 해. 잘 부탁해. 어이. 어이. 재령의 돌을 얻었어요? 어, 뭐야? 뭔가 떨어뜨린? 일단 그 녀석이 당하는 모습 뭐였지 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깬 거야? 저주가 풀려난 건가? 저주에서 풀린 건가? 어, 뭐야, 뭐야, 여기 뭐가 있네요? 다 좀비만큼 무섭진 않네요. 잠깐만. 자, 또 가장 가까운 곳에 또 뭐가 있을까 봤는데 여기, 여기에 뭐 있네요. 스마일버거 나카미 지점. 사일런트 발소리 미친 줄 알았다고요? 니꺼 니꺼도가 니코동이 있네. 근데 일본어 공부할 때 니코동에서 공부해주세요. 야, 이거 봐, 저 누구냐? 아! 아! 네, 니코동이요. 시바라쿠 내대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니코동에서 막 댓글 나오는 거 읽으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가 됩니다. 저 이상자가 있으면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는 건가? 예, 이 모뎀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끝입니다. 응? 모뎀? 뭐하는 거야? 아, 이거 언제적인데 아직도 모뎀을 쓰려고 그래? 심야식당 시리즈를 보고 있다고요?
어이 아저씨 이런 데서 뭐 하는 겁니까? 기르냐 하시든 사야가 집에 인터넷 회선을 최근에 새로 나온 걸로 바꿔달라고 졸라서 말이야. 그 뭐지기냐 메가패스인가? 아니면은 어?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 뭐 이런 거 있던 거 같은데 여행에 뒤처지고 싶지 않다더군. 다 큰 여자아이는 이모저모 번거롭다니까 정말. 저 심야식당 몰라요. 뭐냐면? 오케이 인터넷 개설을 도와주도록 합시다. 아 2006년인데 왜 모뎀을 써? 전화선에다가 연결하는 모뎀을 왜 쓰는 거지? 오? 무료라 인심 좋군. 야 완전 쓰레기잖아. 속도나 지속 이야기인가? 일체 송신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아니? 제법이건 기류.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잘했어 라이코스. 이런 거 있죠? 메가패스 하면서. 아니? 아니? 굉장히 빨라 보이는군. 오? 야. 일단 네가 서비스를 받아본 뒤에 내게 설치 방법을 가르쳐주는 건 어때? 뭔가 얍삽한데요. 요즘 아빠다운 일을 해주지 못했어. 가끔은 사야에게 멋진 아빠가 되고 싶다고. 모뎀 설치해야 되나 보네. 모뎀 어디다 설치해야 되지 근데? 어? 공짜보다 무서운 것은 없다. 해피넷의 연락을 기다려. 뭐시 뭐시.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해피넷의 타나베라고 합니다. 계약해주신 모뎀 건으로 전화 드렸습니다. 5천에? 제가 기다려.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계약을 다시 생각해보게 해줘. 저렇게 사기를 치는 거구만. 여기 무슨 왜 일본에 거리 돌아다니는 사기 왜 이렇게 많이 당해? 잠시 상황을 지켜보재요. 전화 또 오겠지 그러면. 전화 또 오지 않을까요? 아니 어디로 가야 되냐? 일단 제3공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라 했는데? 제3공원 쪽에 뭐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말고 바로 위에요? 아, 예. 사러 왔다. 톰파하고 더블 샤프트 이거 사야 되나?
아, 사고팔고 해야 된다고요? 네, 오케이. 이렇게 사고 팔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잠시 상황을 더 지켜보도록 하지요. 이렇게 세 개씩 구입했다가 네 팔고 어 이러면 되겠죠? 6만 원짜리가 6천 원으로 돼버려? 싸구려가 되냐? 여기 사고요. 일정 금액 자, 어 계속 달성하면은 더더 좋은 무기가 나와요. 이런 거 다 팔아도 되려나? 개조 스토브, 개조 버너, 개조 모델 어 모델거는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권총이라 레드네 단도. 이렇게 일단 이렇게 외워. 오 뭔가 나왔어요. 네 카미야마 마우스 가드 코마키류 글로브 이거 하나씩 사자. 알베르 까미님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 이제 이런 거 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끼고. 대신석 필요 없죠 이거? 이거 필요 없고 휴대전화 필요 없고 카리스마 사지 트렁크 필요 없고 미네가버 필요 없고 가슴보호 필요 없고 대신석 필요해요? 오케이. 이것들 다 팔아줍시다 이렇게 무한총 좋은 거 맞지만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무한총이 네 있으면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가? 이거예요? 이거? 이거? 코마키류 화성총? 아 세 발이네 이거? 사야 되나? 이거? 와, 돈 490만 엔이나 써야 되는데. 돈 엄청 많이 쓰는데요? 자, 큰일 났다.
화승초 다시 팔아주고요. 솔직히 개조모델건 이런것도 필요 없겠다. 뇌두뇌단도 네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 뇌두뇌단도 필요 없어. 결국 총이 최고야. 대신서 보디가드 미션 할 때 아모니 쪽들하고 싸울 때 좋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오 야 이거 뭐야 갑자기 또 비싼 게 비싼 것들이 나왔어. 칼이랑 총내성 뼈통파 쌍룡의 북채 아이참 코마키류 도복. 오 히트게이지가 올라가네 이거. 인경력 공격력이 높은 게 더 좋죠? 다시 팔러 갑시다. 돈 엄청 손해보는데요? 그래도 뭐 괜찮으려나? 사고팔고 사고팔고 계속 해줍시다. 뭔가 계속 나오고 있어. 밀수입 개조통파. 와 뭐냐 이거. 아 이거 자기도 타가지고 별로 안좋아요? 다 썼어요. 다 썼어. 포톤 블레이드. 와 나왔다. 드디어 네 나왔어요. 오 드디어 나왔다. 광선검. 광선검 아니에요 이거? 광선검. 나중에 좀 더 돈 벌어가지고 써야겠다 저거. 일단 됐고. 전화 받아봅시다. 예. 광선검이 좋죠. 동무든 스테드가 더 좋다고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에피넷의 타나베입니다. 모든 계약권으로 전화드렸습니다. 텐카이치 거리에 있는 저희 사무소로 찾아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갑시다. 가면 또 한바탕 싸우겠죠? 가면 또 한바탕 싸울 것 같아요. 야 너네 뭐하는거야? 어? 여자애를 갖다가 왜 이렇게 있어? 왜 사람 쳐다보고 지랄이야! 어이 친구들 무섭게 하네. 이거 같다. 이거 수리하면은 뭔가 네, 나오겠다. 이거 극한까지 사용하고 나서 수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볼게요. 무한내구 총이라 한손 광선검이랑 소테드까지 해서 극투의 친구들. 지금 나온 저거 800만원짜리 블레이드 있잖아요. 800만원짜리 광선검. 저게 광선검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아니면 더 나와요? 더 저거보다 더 좋은 게 나와요? 어디 있다고 했지? 아 여기구나. 아닌데? 마작인데 여긴? 호텔 거리 주변에도 뭔가 퀘스트가 하나 있네?
마작방 근처인가? 강선검 좀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강선검 하나 장만하고 싶습니다. 강선검 제가 그 원땐가 많이 썼죠. 네, 그 원때 강선검 많이 썼는데 강선검이 근데 진짜 멋있긴 해요. 쩝쩝 배는 맛이 있어. 마치 옛날에 던파할 때 기검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옛날에 던파할 때 기검사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섹시 클럽. 난다. 테메라 시니타이노카. 아!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모든 계약에 관한 설명을 들으러 온 키르라는 사람이다. 이거 키르님이십니까?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받은 타나베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근데 싸울 것 같은데? 그런 거로 이와 같이 월 15,000엔 접속 지원료 5,000엔을 받습니다. 나루호도. 다카이나. 딱히 자주 쓸 것 같지도 않는데 그렇게 돈을 쓰는 건 그렇습니까? 그래, 해약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해약료는 50만엔입니다. 50만엔이라고? 왜 이러십니까? 키르님이 기입해주신 계약서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만 애초에 그 종이가 계약서라는 말도 듣지 못했어. 이건 사기야. 사기라고 하셨습니까? 이건 고객님 자신의 의사로 기입하신 겁니다. 그거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시다니 실망입니다. 설명도 없이 이름을 적게 한 뒤 개똥 논리로 돈을 울거내는 건 어엿한 사기 행위야. 지인 중에 경찰 관계자가 있어. 이거는 제보하겠어. 그렇습니까? 그거 곤란하군요. 이 수법으로 좀 더 벌고 싶으니 이마금을 해야겠군요. 띠용. 하여간 자 죽여버립시다. 아, 죽여버려. 아, 맨손으로 바꿔. 던져버려. 자, 칼 다시. 저기 안정 쓰면 아무 있다고요? 무슨 소리죠? 죽여버려. 야다우! 하세기! 우리에게 돈! 하세기! 죽여버리기. 너 뭐하는 놈이냐 젠장. 선량한 소비자다. 다만 호구짓은 못하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경찰이 곧 올 거야. 이제 이 수법으로 사기칠 순 없게 될 거야. 여기 이제 종 쳤어. 튀자. 튀지 말라고 이 자식아. 경찰 온다고. 이것이 야쿠자다. 모시모시. 아, 기류다. 오, 기류 인터넷 건 말인데 다 대체 그건 말입니다만 미안하고 기류 벌써 애교됐어. 사야가 인터넷에서는 아직이냐고 해서 말이야. 결국 전기제품 양판점에 가서 같이 가서 최신 회선으로 계약했어. 업계 최고 다운로드 속도 3.1Mbps? 라더라고. 어때 빨라 보이지? 그거 딱 매월 딱 5,000엔에 계약하고 왔다고. 그리고 만약 점원에게 신경쓰는 소리를 들었어. 요즘 낡은 모뎀을 나눠주는 사기가 유행하고 있다던데 혹시 네가 전에 받은 거 그
당분간 다테씨의 부탁을 들어주지 말아야겠군. 방금 안경 쓴 돼지 이름 이소배였다고요? 아 진짜요? 이거 다 부셔버려 부셔버려. 와씨 부셔버려 부셔버려 부셔버려. 자 사무실 깽판 놓기. 어또 부셔버려야겠어. 야, 이 소파도 부셔. 부셔. 오케이. 이것도 부셔버리고. 부셔버리고. 와, 다 부서지는데? 이거 못 부수네? 오케이. 야, 얘 키류가 파괴왕이 돼버리는데? 극투에서는 키류가 파괴왕이 돼버려요. 둘이 같이 부수고 있어. 야, 나 부셔! 누가 여기서 장사를 했어! 아! 자식! 이것도 부셔주겠어! 아하! 호호! 오케이. 한 건 완료. 자, 다음에 어디 부수러 갈까? 뭐야, 여기 섹시 클럽이야? 여기도 다 부셔버리겠어! 부서져라! 부서져라! 부샥! 호호! 자, 부셔버리기. 야, 이것도 부셔! 부셔! 아, 이거 안 부서져? 와, 씨. 여기. 안 부서지? 안 부서지네요? 여기 부서지네. 아, 버버려! 와, 여기서 장사하래! 호호! 오늘 용과 같이 인간 쓰레기 컨셉이냐고요? 네. 야, 나 부셔, 부셔! 야, 이것도 부셔, 이것도 부셔, 부셔! 그래. 다 박살내, 그냥. 이거 안 박살나냐? 오케이. 야야야 이거 이것도 부셔버려. 다 부셔버리기. 오케이. 야 이거 부셔버리고. 오 뭐야 흙이 잔뜩 치는데? 다 부셔버려. 나가자. 이것이 바로 몸통 박치기라는 것이다. 알겠나? 허잇! 그런데 왜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다 몸통 박치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몸통 박치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인간이 써도 무서운데 몬스터들이 쓴다고 생각해봐요. 네, 살벌하죠? 아주. 인간이 써도 이렇게 무서운데. 야, 이거 다 부숴버려. 쇼, 어디 이거 여기다 이거 부숴버려. 오케이, 나 박살냈다. 자 그렇다 이제 서브퀘스트 하러 갑시다. 서브퀘스트 여기 또 뭐 있네요. 일단 물장사 좀 더 하고 싶은데 물장사를 하려면은 일단 메인 퀘스트를 좀 더 진행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서브퀘스트들 있으니까 서브퀘스트들 좀 진행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퀘스트 진행하고 그리고 광선 검사하고 그거 갖다 휘둘러주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뭐야 미쳤어? 좀비자고? 나하고 싸우자고? 와하 와하 와 쩔어. 이거 칼 부서지나 이거? 이거 너무 많이 쓰면 부서져요 설마? 아 그거구나. 가지고 있구나. 다행이다. 이거 수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기 서브 두개고. 아 진짜요? 차야마랑 네. 같이 있어요? 요! 잠깐 형씨! 난다이 갑자기 불러세워서 미안하군 형씨. 요! 나는 힙합 가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마이클 나오야. 요! 헤이 요! 지지! 잠깐 내 노래 듣고 의견을 말하지 않겠어? Hey you know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내 노래 Let's get check it out! 병아리 한 마리로 부자 되기? 뭐지? 들어주지. 힙합이라. 전에 아르카가 요즘 유행이라고 했지. 뭐 젊은 녀석들의 유행을 알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좋아 들려줘봐. 오케이 그럼 바로 가겠어. 신고 니트 샤우트 하트. 헤이 체키 라운. 내가 소문의 DJ 마이코야. 나는 내추럴 보 캥거루 좀 물어보러 자라서 나이 30.
자, 명은 대기 만성, 엄마가 울어서 제법 반성, 그래도 변함없는 나의 감성. 어우, 야, 얘 가사 보소. 와, 씨. 돈 없어, 잃었어, 여친 없어. 미안해, 엄마, 돈크라이. 뭐야, 뭐 뜨거운 여자야? 부모의 기대를 화려하게 해피, 나의 기계를 집안의 가시, 관철의 니트의 레알 샤우트, 전화해봐, 니트의 뜨거운 하트. 어허, 일하기 싫어 죽겠어! 요! 어허, 띠용, 후. 어땠어? 내 라임은? 마이크로닷? 마이크로닷인 것 같아요. 오메가이. 부탁이야, 솔직한 의견을 말해줘. 최악이었어. 더 나오더군. 재능이 없다고 봐. 어떤 걸로 할까요? 그런데 어떤 걸로 할까요? 최악이었어. 더 나오는군. 재능이 없다고 봐. 헤이 유노 그럼 제가 제 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노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헤이 유노 넌 너무 멋져. 남자가 봐도 반하겠어. H 유진 정말 잘생겼고 그리고 랩도 잘하고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해. 그게 바로 진리, 그게 바로 인생의 진리지. 2번으로 갈까요? 도나우드. 이런 건 처음이야. 어? 역시 그런가. 센스가 없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게 확실히 말할 줄은 몰랐어. 사실 나 뮤지션의 길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었어. 이걸로 결심이 섰어. 역시 고향에 돌아가 포도농원을 있는 게 낫겠어. 그런 착실한 길이 내게도 맞는 것 같아. 포도농원? 이 녀석은 이제 필요 없어. 이것도 뭔가의 인연인데 내가 받아줬으면 좋겠어. 어허, 자체 제작 CD? 아, 이거 비디오방 가서 봐야 돼? PD가 극한 직업이군요. 네, 맞아요. 네. 이런 CD 어떻게 해야 되지? 스타더스트의 젊은 녀석들 중에 이런 걸 이해하는 녀석이 있을지도. 일단 비디오방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스타더스트로 가래요. 오이 오이, 스타더스트 이그세. 자, 여기서 밥 좀 먹자. 이라시아이마세. 아, 뭐야, 여기 다 먹었었네.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지금 보니까 네, 어, 많이 공복 상태가 됐죠? 일단 여기 하이볼 주점? 네, 주점 말고. 이라시아이마세. 저구촌도 보니까 소고기 덮밥 특대 이걸 안 먹었네요. 이걸 하나 주문을 해줍시다. 의외로 저게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네. 이쿠카. 아리가토고자이마시타. 사야마 뭔가 되게 예쁘게 생기긴 했는데, 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어, 티라노스님,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뭐예요? 수펑키 스쿨투스 가라오케스 와켓누나 앙츠강 유역이 모자라 아리조나 카오? 아, 진짜요? 어, 어쩌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나가달라고? 왜? 아, 여기 아까 부셔버려서 그런가? 아까 여기 부셔가지고 그런가봐요. 미안해. 아, 그럴 수도 있지. 부셨다고, 어? 창문 하나 깼다고, 어? 나가달라고 그러네. 자, 요것들 다 먹어줍시다. 울부짖는 문어 튀김. 제가 볼 때는 네, 어, 치즈 명란 같은 거, 아, 요거 치즈 명란, 아, 파타 코야키 이런 거 하나 빼고 오렌지 이런 거, 이런 거 먹어줄게요. 주문하기. 자, 영상원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기니타제. 체! 안 돼, 거래! 하면 르르르르르.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쌤! 아, 영상원 감사합니다. 네. 저건 따라할 수가 없어요. 네. 저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저거는 독보적인 거예요. 독보적인 거.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할 수가 없어. 여기로 가야 되네. 꽃길만 걸을 했더니 꽃이 되네, 장문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근데 벌써 워너 나온 지 2년 돼가지고 해체됐답니다. 고추주스 워너원 있잖아요. 그거 해체됐대요, 벌써. 벌써 다 끝나가지고 해체됐답니다. 뭐야, 이렇게 어지러워해, 지금. 무시. 거기 계신 분 좀 시간 좀 있으신가? 나는 지금 이 가무르초를 무대로 한 소설을 집필할 계획인데 뭔가 소재가 될 만한 게 없는지 찾는 중일세. 예를 들면 젊은이의 외침이라던가 뭐랄까 현대를 통렬히 보사하는 그런 건 없을까? 아니면 명간여행은 너무 자극적일까? 아까 젊은 녀석한테 받은 CD가 있어. 그리 추천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뭐라고? CD라고? 아니 됐어 잊어줘. 정말 추천하기 힘든 물건이야. 아니 괜찮네. 꼭 들려줄게. 젊은이밖에 이해할 수 없는 혼의 외침이 듣고 싶네. 그렇게까지 말하면 들려준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들려드리겠지만 책임은 안 질 거야. 오, 이 산티라는 모습이 좋구만. 어디 보자. 비트를 비트로 제껴버리는 서브미션 챔피언. 그래 얼른 내 포터블 플레이어로 들어볼까. 대체 뭐지 이 노래는. 나니? 뭐야 이 삼국지 노래 아니야. 유비 관우 장비. 가버렸. 정말 충격적이구만. 이거 어느 나라 노래인가? 전신의 모공이 혐오감으로 통렬한 비명을 지르고 전신의 모든 털이 피부에서 뽑혀나가는 듯한 이 감각. 이렇게나 마음을 좀먹는 노래가 있다니. 오히려 이 딱함 허무감이야말로 공허한 젊은이의 현실을 여실히 표현하고 있는가?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형제가 되기로 맹세를 했네. 유비 관우 장비. 만년필을 얻었대요. 아니 이거 세계의 망작 아닌 희귀작일세. 그럼 나는 돌아가 지필에 들어가겠네. 그럼 이만. 자, 만년필을 얻었는데 이거 가지고 또 뭔가 해야겠죠? 사람의 짐이라는 건 도무지 알 수 없군. 만년필이라 나는 쓰지 않을 텐데. 에비스야의 점장이라면 가치를 알지도 모르겠군. 에비스야로 가라. 에비스야가 어디야? 에비스야 여기구나. 야 왜 이렇게 어지러워해. 죽으려고 해 지금. 술 마셔가지고 술 많이 마셔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 에비스야 바로 바로 옆에. 여기로. 뭐가 있네요. 걸어갈 땐 괜찮네. 뛸 때는 근데 막 어지러워하네. 네. 자, 잠깐 기다려요. 뭐야? 뭐지? 너는? 죄송합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방금 전에 스타더스트 앞에서 만년필을 받았죠? 오네가이시마스. 그거 제게 주세요. 뭐라고? 어째 그렇게 말해도 왜 그래야 하는지 영문은 모르겠군.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흥분해버려서 저는...